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 감리교회 북텍사스 연회의 매키 감독의 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계속 유지합니다.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예배 재개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달라스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당분간 교회 사무실도 오픈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돌아가며 당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교구 목사나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인생 경영이라는 주제로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여호수아 연속 설교가 이번 주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의장인 하비 감독이 모든 연합감리교회가 7월 15일까지 오전과 오후 8시 46분에 이 땅의 인종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특별히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유색인종에 대한 폭력을 일으키는 정치적 행동이 멈춰지도록, 그리고 경찰관들이 유색인종들에게 과잉으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 이웃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여름성경학교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튜브 영상과 줌 소그룹 모임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유치부와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등록은 7월 12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등록하실 수 있으며 7월 12일까지 등록하시면 10불입니다. 모든 등록한 자녀들에게는 VBS 티셔츠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VBS를 위해 영상 제작과 찬양, 스킷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분야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VBS에 쓰일 자료를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7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나눠드립니다. 주일학교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꼭 오셔서 자료를 픽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 나눔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 운동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재정적인 참여와 기프트 카드 도네이션,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인 도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도우실 성도님들께서는 헌금하실 때 사랑 나눔 혹은 러브 액트 이름으로 지정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번 사랑 나눔 운동 팀장인 하영규 장로님이나 박장우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라며, 이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임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각부 부장님들과 교구장님들, 그리고 속장 대표님들은 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오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진행하는 부부 코칭 8기와 9기 멤버를 모집합니다. 8기는 8월 18일과 19일, 9기는 8월 20일과 21일 각각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비는 각 가정당 250불이며 등록 마감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이번 부부 코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이혜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바라는 믿음의 등대 부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 예방수칙을 스스로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서 주님의 성전인 몸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